지난 3일 동두천시는 2016년 동계 부업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 시설 견학 및 제안 발표회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시설 견학을 마친 부업 대학생들은 시청 상황실에서 시정 발전을 위한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오세창 시장과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동계에 선발된 부업 대학생 40명은 지난 1월 4일에 배치돼 2월 5일까지 5주 동안 시청 각 부서, 동주민센터 및 사업소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한편 매년 동계학예 2회로 추진되고 있는 동두천시 부업 대학생은 관내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